어딜 봐야 되죠? 저 선글라스 쓰고 하면 안 되나요? 저도 과학을... 저는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부모님과 정말... 아, 너무 많아요, 벌레가. 무슨 얼굴 커 보여요. 잠시만요. 있었는데 오하이오 스테이트도 합격했고 미시간 스테이트, 버지니아 텍, 퍼주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버클리 대학교, 존스홉킨스 피바디 대학교, 그리고 또 NYU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USC, NYU, BU 그리고 럭커스 펀디로 붙었습니다. 저 UCLA 그리고 UIL대, 럭커스나 로드아일랜드 약대, 그리고 UOP 통합치대 과정. 저는 서부에 있는 University of Washington in Seattle Pre-Science라는 메이저로 합격했어요. UC 샌디에고 전공은 데이터 사이언스요.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으로 에모리 대학교에 퍼블릭 팔리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University of Toronto에 합격을 해서 그곳에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뉴욕 대학교 NYU에 전공 미전공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라는 오하이오 쪽에 있는 그런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노트르담 대학교, 에모리 대학교, USC, University of Virginia, 조지아 텍 등이 있습니다. 베이스 기타를 전공으로 선택하여서 악기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고요. 또한 저의 장점인 Electronic Music Production, 그러니까 EDM을 만드는 작업을 정말 깊게 파고들어서 GPA를 제일 잘 받으려고 노력했고 성적 관리, 내신 관리를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좋은 학교와 좋은 과를 어떻게 하면 고를 수 있을지 부모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뭐 인턴십이나 뭐 동아리나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미대를 가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클럽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봉사활동 그쪽에 좀 더 힘을 실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많이 알아보기도 알아보고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풋살 토너먼트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게 진짜 보는데도 재밌었고 정말 여러모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정말 재밌는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팀에서 봉사했던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협동해서 했었을 때 뮤지컬 공연을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했거든요.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전 트립이 되게 기억에 남았고요. 예배 드릴 때 찬양 몇 시간 동안씩 소리 지르면서 진짜 기도하고 하는 게 정말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스포츠 발세리를 하면서 제주도에 갔었는데요. 여행하듯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함께 하나 되어 또 열정적으로 경기도 하고 그랬던 그 에너지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하와이 미니 DTS를 갔었는데 되게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친구들과도 좋은 기억 만들 수 있어서 처음 보고 3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 학업적인 부분도 힘들었고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영어로 말하는 것도 힘들고 5월 그쯤에 다 AP랑 SAT랑 이런 게 몰려 있었어서 그때 되게 좀 한계도 많이 느끼고 일단 입시 기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성적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에세이 같은 것도 챙겨야 되고 에세이마다 한 개의 소재를 뽑아내는 게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들었어요. 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시가 가장 힘든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저는 가야 했고 또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저 혼자 헤쳐나가고 또 길을 찾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후폭풍이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거 한 다음에 좀 충전이 돼서 선생님들과의 교류도 되게 좋았기 때문에 안에서 좋은 인맥들을 쌓으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목사님이랑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다 들어주시고 상담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나날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면 눈 깜빡할 사이에 뭐 지나가 있는 느낌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라서 이렇게 많이 힘도 얻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잘 넘겼던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 끝은 무조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차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외국에 나가서 이제 좀 불우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을 가장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세요. 직장에 나가시는 걸 자주 보고 살아왔는데 제가 이걸 어머니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어머니 같은 이제 남들에게 인정받는 비즈니스 쪽 이제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남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어린아이들, 받아야 할 대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야 할 대우를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손을 내밀고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뮤직 프로듀서 또 혹은 엔지니어로 그 일렉트로닉 뮤직 씬을 제가 이끌어가는 프로듀서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료계 쪽에 바이오라던가 약학의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필요했던 그리고 배우고 싶던 이제 수업을 골라서 좀 들을 수 있던 것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구체적인 꿈을 찾지를 못했었는데 이 학교 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나 관심 있는 게 뭔지 찾을 수 있게 되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뭐 컬리지 카운슬링을 또 하면서 더 많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어떤 전공을 고르는 것부터 다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었거든요. 페이스트는 제가 저일 수 있게 해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AP 수업도 듣고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도 만들어서 그에 관련된 활동도 하고, 너무 되게 다 선생님들도 약간 사랑이 넘쳐나는 장소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랑 같이 지내게 되면서 나는 계속 삶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 두면서 교장선생님하고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꿈을 포기하려고 하냐, 가기 어렵다고 해서 꼭 누구나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첫인상은 정말 작은 학교여서 그냥 되게 보자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시점에 엄마는 이제 크리스천 국제학교를 원하고 해서 영상편이죠? 영상편이요?